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건축 설비 관리 문제 풀이할 건데, 오늘 양이 좀 많습니다. 교재는 217페이지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7페이지입니다. 건축 설비 관리 부분이고요. 건축 관리 설비에서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문제를 통해서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이제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자,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상수는 수원으로부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죠. 상수의 흐름 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1번부터 5번을 쭉 보시면 비슷하죠, 내용들이. 첫 번째 보시면 바로 물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도수 과정을 거치고, 정수 과정을 거치고, 송수 과정을 거치고, 배수해서 건물로 물이 봉수되겠는데요. 답은 1번 되겠죠. 특히 이제 정수 과정에서는 이런 침전이나 폭기, 여과, 살균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까지 여기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 수원의 과정은 치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건물이고요. 특히 이제 정수 과정에서는 침전을 통해서, 폭기를 통해서 여과하고 마지막 살균까지 한 다음에 송수, 배수 건물로 보낸다. 꼬지 여러분의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수도법상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되죠. 그 거리가 얼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5m가 되겠죠. 5m. 그다음에 그래도 유해 물질로부터 5m가 안 나올 때뭘 설치해야 된다? 차단벽을 설치해야 된다까지도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차단벽과 5m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저수조 설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수도 법령상 저수조 설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의 사각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에 한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겠죠. 그 길이가 얼마다? 90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5m, 5, 3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 맨홀은 각변 또는 지름이 몇 센치? 60cm 이상으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질문. 2번. 5,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 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 개의 저수조를 몇 개를 한다?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두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 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이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번.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건축벽하고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몇 센치? 60cm 이상의 간격을 띄어야 하고, 저수조 높이는 최소 몇 센치? 180cm 이상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아, 4번이네요. 금방 우리 풀어봤죠?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어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번. 저수조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몇 분의 몇, 15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은 100분의 1입니다. 15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다.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수조 설치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짝지은 것입니다. 짝지은 것. 맞는 짐을 찾으라는 거죠. 1번 기억 보면 3제곱미터, 3세제곱미터 저수조에는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두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앞에서 봤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 방지 기기를 뭐라?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D급번, 저수조의 공기 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 조절을 위한 원류관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아니한 재질인 세목 스크린을 설치해야 된다. 1번 저수조를 설치한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면 성면을 제외한 다른 적정 조치를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2번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아까 얘기한 몇 센치? 180cm
80cm네요. 그죠? 틀린 질문은, 옳은 질문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옳은 질문은, 네. 옳은 질문은 기억하고 미음이 되겠네요. 그죠? 기억하고 미음. 옳지 않는 질문은 기억하고 미음이 되겠네요. 자, 5번 질문 가겠습니다. 5번. 똑같은 수질 검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질문 찾는 거죠. 틀린 질문. 첫 번째.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의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해서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지정된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효 채취는 저수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도 꼭지를 채소한다. 3번,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수질 검사 결과 수질 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배수 또는 저수지에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해야 한다. 4번, 수질 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방법을 통해서 건물 또는 시설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5번, 수질 검사를 하거나 수질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 기록물을 몇 년간, 2년간 보관한다. 옳지 않는 질문은 어떤 걸까요? 자, 1년에 1회죠. 1년에 1회마다 해야죠. 1년에 1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 틀린 질문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아파트 수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죠? 아파트 수질 관리 옳지 않은 것. 아파트 관리자 저수지는 반기마다 1회 이상 뭘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자는 저수지를 1개월 이상 사용한 중단될 때는 사용 전에 뭘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3번. 수질 검사를 시료 채취를 저수지나 해당 저수지로부터 가장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죠. 이게 틀린 질문 되겠고요. 4번. 아파트 관리자는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지정된 먹는 물 수질 검사에서 수질 검사를 해야 되죠. 관리자는 위생 점검, 위생 상태를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요. 위생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된다. 가까운 곳이죠. 자, 7번 보겠습니다. 급배수 위생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급배수 위생 설비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탱크 없는 불타 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서 뭐가 있어? 저수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 2번.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 밸브를 급속히 폐쇄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 압력을 발생하여서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발생한 현상을 뭐라 한다? 수격작용이라 하죠. 3번. 매시 최대 예상 급수량을 일반적으로 평균 예상 급수량의 15배에서 20배 정도 산정한다. 배수 수평간의 간격은 125분의 1 경우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최소 배수 구간을 150분의 1로 한다.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과 연결시키는 게 결합 통기관이죠. 그것으로 배수 내의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설치한다. 틀린 질문은? 탱크 없는 부타 방식도 최초 뭐요? 저수지를 통해서 펌핑을 해서 세대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가 필요한 겁니다. 탱크 없는 부타 방식도. 자, 8번 보겠습니다. 18번. 8번요. 계산. 킬로와트를 얼마냐? 뭐, 펌프 효율에 대해서, 펌프의 용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축동력에 대한 거네요. 축동력 공식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량이 360, 전량이 50, 펌프가 70%예요. 이때 소요 용량이 얼마냐라고 기본적인 문제지요. 펌프의 축동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을 보시면, 자, 펌프의 축동력은 6120의 효율에 WQH, 밀도와 양수량과 전수량, 전량정을 포함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4.2kW가 된다. 단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린 결국은 킬로와트에서 단위를 변환하는 과정에 문제를 삽입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제 푸실 때 단위 변환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고가 수저 방식에 대한 압력이겠네요. 마지막 수전의 압력이 몇 킬로? 70kPa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의 압력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고가 수저 방식으로서 급수하는 공동주택 최상층 세대 샤워기가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할 최저 수압은 얼마냐라고 단서를 주어졌죠. 층고가 3m고, 옥상까지 높이가 3m고, 바닥으로부터 샤워기까지 1.5, 이건 부하 마이너스 빼줘야 될 거고,
샤워의 적정선은 70kPa라고 했는데 계산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높이 파스칼일 때는 높이가 3이면 10을 곱해줘야 되고 메가파스칼 곱할 때는 0.01을 하면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0에 30에 높이를 빼주면 25kPa이 나오는 거죠. 높이 환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때 높이가 �Pa일 때는 10을 곱해줘야 되고요. 메가파스칼일 때는 0.01을 곱해줘야 된다. 이 식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바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펌프 직송 방식이 고가 수조 방식보다 위생적인 급수 펌프가 가능하다. 고가 수조가 가장 위생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급수 간격을 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균등표 또는 유량선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3번. 고층 건물일 경우 급수압 조절 및 소음 방지 등을 위해서 적절한 급수 조닝이 필요하다. 4번. 급습 설비의 오염 원인으로 상수와 상수 위의 물질이 혼합되는 데는 캐비테이션을 현상이 있다. 자, 급수설비 공사 후 탱크의 누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수 시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질문 4번이 되겠죠. 4번. 캐비테이션은 여기 해당 상황이 없죠. 네. 크로스 컨덕션이 이야기하는 거죠. 크로스 컨덕션일 경우에 오염 원인이 되고요. 캐비테이션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11번. 캐비테이션 여기 나오네요. 펌프의 공동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캐비테이션이죠. 순간적으로 증기가 생기면서 소음이 발생되죠. 그런 거 공동화 현상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자, 펌프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방지하는 건 옳은 것은 첫 번째 펌프를 저수저 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 방진 장치를 설치한다. 이건 소음에 관련된 거고요. 펌프 톨치의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흡입 배관을 마찰 손실을 줄여준다. 펌프의 흡입 및 토출에 플렉시 밸브를 이용한다. 이거는 다 방진이고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마찰 손실을 줄여주고요. 높이를 낮춰야 되죠. 높이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또안 되겠죠. 네, 12번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2번. 자, 공동주택의 저수조의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저수조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해서 맨홀을 설치할 때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하죠. 사이즈 얼마 나온 거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저수조 주위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3번, 저수조 내부에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처리한다. 4번, 저수 상부에는 오수 배수관이나 오염이 되는 기기 설치를 피해야 한다. 5번, 저수조의 넘침관을 일반 배수 계통에 직접 연결한다. 직접 연결하면 오수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간접 배수를 해야 되겠죠.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간접 배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13번 222페이지 고가 수조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에 각 세대에 공급하는 급수 과정의 순서를 정리한 것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세대계란 게 있고 상수도 분간이 있고 양수 급수 펌프 있고 저수조 있고 고가 수조가 있죠. 세대의 고가 수조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죠? 자, 상수도 분간에 먼저 들어와야 되죠. 상수도 분간 들어오고 저수조를 거치고 펌프를 거쳐서 고가 수조 갔다가 세대로 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보면 니은 리을 디을 리을 미음 되겠네요. 상수도에서 양수 장치를 통해서 지하 저수 어 저수조를 통한 다음에 양수를 통해서 고가 갔다가 세대 갔다 이렇게 가시면 니은 리을 디귿 미음 기억이 되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압력 수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력 수조 방식, 일정 압력 용기를 통해서 압을 통해서 세대에 급수하는 방식을 압력 수조 방식이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압력 수조 내에 물을 공급한 후 압력 공기에 따라서 물의 압력을 가해 급수하는 방식이다. 정의를 이야기했네요. 두 번째 펌프 압력 수조 컴프레셔 수조 등이 필요하다. 기타 필요한 부분이 많죠. 장비들이. 3번, 수조의 압력 용기는 가격이, 제작비가 비싸죠. 이런 용기들은 압력이 담기기 때문에, 비싸게 제작이 되죠. 틀린 질문이네. 3번이겠네요. 고가 수조가 필요 없죠.
그죠? 압력이 올리니까. 다섯 번째,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할 때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제작비가 비싸죠. 자, 15번. 건축물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래요. 자, 1번. 수격 방지를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한다. 2번.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고압하고 차압이 있죠. D급번. 체크 밸브는 밸브를 앞에 설치하여 배가 내 흙, 모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장치다. 리얼번.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음번. 슬루스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력이 큰 것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리어나가 리얼이 맞죠. 그다음에 이건 게이트 밸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언 리얼이 맞는 방법이 되겠네요. 통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리언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이네. 급수 방식, 비교 방식도 자주 나오는 문장, 저기 시험 지문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께서 수도 직결이나 펌프나 고가 다 확인하셔서 압력 수조에 대한 특징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학습이 필요합니다. 급수 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수도 직결 방식은 고가수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수도 직결은 압력 수정 방지에 대해 기계실 면적이 작다. 아까 압력 탱크 여러 가지 부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펌프 직선 방식은 고가수조 방식에 대해서 옥상 탱크 면적이 크다. 자, 4번. 고가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에 의해 수도 단수시 유리하다. 5번, 압력 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불리하죠. 그러면 틀린 질문은 3번이죠. 펌프 직선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에서 옥상 면적이 크다. 고가 탱크 설치하지 않죠. 네,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급수압 조절을 해야죠. 중간 수조 방식이나 감압 밸브 형태로 압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2번,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 설비 오염 원인이 되죠. 3번, 급수압 산정 시 최대 시간 예상 금량은 시간 평균 예상 금량의 1.5에서 2배 정도로 한다. 자, 4번. 압력 탱크 방식은 최고와 최저 압력이 작아서 급수압이 일정하지가 않지요. 높기 때문에 북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5번. 고가 수조 방식은 펌프 방식에 의해 수질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렇죠? 고가 수조 방식은 오염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것이 고가 수조 방식이 되겠죠.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배수나 수전을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압력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수격작용, 표면장력, 공동화 현상, 사이펠 현상, 모세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모세관은 저게 통기관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1번 되겠네요. 자, 공동화 현상은 펌프의 이상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흡입양적에서 생기는 거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9번, 건축물이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한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부스터 펌프에 의한 가압 급수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 장치가 필요하죠. 자, 3번, 인버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고가 수조 방식은, 급수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이 가연성이 낮다, 오염이 높다 그랬죠. 자, 4번. 수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유수 소음이 발생하죠. 속력이 있으면, 그렇죠. 압력 탱크 방식은 밀폐용 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압축을 한 후, 그 후에 그 압력으로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을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틀린 질문은, 심하죠. 가장 심한 게 고가수조 방식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단물이라는 불리는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경도가 120ppm 이상인 물이다. 2번 경수보다
표백용으로 적합하다. 3번, 경수보다 비누가 잘 풀린다. 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번, 경수보다 염색용으로 적합하다. 5번, 경수보다 보일러 급수에 적합하다.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보겠습니다. 경도의 연수, 극수, 극연수, 연수, 경도를 환산하는 경도의 기준은 뭐냐? 탄산 칼슘의 농도로 연수와 극연수와 경수를 나누고 있죠. 뭐를? 탄산 칼슘의 농도로 하고 있고, 극연수의 같은 경우 0에서 10ppm. 그러면 황동관이나 연관을 부식할 수 있는 극연수가 되겠고, 연수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한 것처럼 90ppm이면서 120이 아니죠. 90ppm에서 세탁용이나 보일러 급수에 적당하는 게 뭐라? 연수고요. 경수는 110ppm 이상으로서 세탁이나 보일러 용수에 부적당한 게 경수다라고 정의를 여러분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산 기준 탄산칼슘이다라고까지 학습을 필요합니다. 자, 21번. 자, 공동주택의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로스 커넥션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배관을 해야죠. 오염물질 생기지 않도록. 자, 2번. 단수 발생 시 일시적으로 부합으로 인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어서 두거나 버킴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3번. 기기 및 배관유는 부식에 관한 재료를 사용한다. 4번. 수조의 재질은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거나 내면 도료를 칠하여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번.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축의 거리는 가능한 짧게 하여 정체하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길게 해서 이런 오염이 발생한 채로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네, 5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건축물의 급수 및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급수 및 급탕 설비에 이용하는 재료는 유해 물질이 침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번. 고층 건물의 급수 배관은 단일 계통을 하여서 하층부보다 상층부의 급수압을 높여진다. 3번. 급수 및 급탕은 위생기구나 장치 등이 기능에 만족하는 수압과 수량을 공급하여야 된다. 급탕 배관에는 관의 온도에 따라서 팽창, 수축,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침축 윤곽을 얘기하겠죠. 5번 급수 급탕 계통은 역사이퍼 작용에 의한 역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단일 계통이 아니라 하층부가 그죠? 상층부가 온도가 높죠. 그래서 존을 해야 되는 거죠. 존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존을 해야 됩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수 통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트랩의 기준 아시죠? 첫 번째, 트랩의 종수 봉수, 적정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이하로 한다. 트랩은 이중 트랩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번, 드럼 트랩은 트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봉수 파괴가 어렵고 침전물이 고이기 쉽다. 4번, 각계 통기관의 배수관 접속부는 기구의 최고 수명과 배수 수평관의 수직과 접속된 점을 연결한 동수 배구 상위에 있도록 해야 된다. 다음에 5번, 크로스 커넥션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구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는 접속 방법이다. 크로스 커넥션 아까 오염물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그죠?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급수 설비에 대한 수격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격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배관 내 압력이 낮아져서 일어나기 쉽다. 수격장은 뭔가가 와서 부딪히는 거니까 압력이 높아야 되겠죠. 유속이 심할수록 그렇죠. 밸브 급하게 열었을 때 쉽다. 굴곡이 생길 때 쉽다. 동일 유량인 경우 배관심이 작을수록 속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하지. 1번이 틀리는 질문 되겠네. 1번이.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공동주택의 최상층 샤워기의 최저 필요 수압을 확보하기 위한 급수 펌프의 전장정을 다음 조건을 위해서 구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상층의 샤워기에 필요한 최소 압력을 말하는 거죠. 샤워기가 70kPa이네요. 자, 펌프에서 최상층의 샤워기 높이는 50m, 마찰은 손실 양적은 10m, 샤워기는 70m, 70kPa. 그러면 조건은 전장정이죠. 전장정은 뭐예요? 마찰 손실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보면 이렇게 되죠. 실량정 플러스 마찰 손실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 62m 나오죠. 자, 62m. 실량정 50, 10, 그 다음에 7m 곱해서 빼기, 높이가, 조수의 높이가 5니까 마이너스 하면 62m가 나오겠네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지상층 20층 공동주택 급수 방식의 고가 수조 방식인 경우 지상 5층 싱크대에 수전에 걸리는 정지 수압이 얼마인가라고 했는데요. 이건 5층이 아니고 16층으로 문제풀이 16층으로 돼 있는데 16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조건을 보면 높이는 각층 높이는 3m고요. 옥상 바닥에서 고가 수재 높이가 7m고 바닥에서 싱크 높이 그걸 또 빼줘야 될 거죠. 1m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 5층이 아니고 16층이에요. 16층에 이제 높이를 하면 16층 높이는 3이고요. 그다음에 7m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54m죠. 근데 여기서 영유한 게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단위가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0.01을 해줘야 돼요. 킬로파스칼은 10 곱하기 H지만 메가파스칼은 0.01을 해서 단위 변화를 해서 0.54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단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펌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펌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전장정은 제곱에 비례한다. 두대 펌프를 직렬로 동일하면 토출량은 두 배가 된다. 실량정은 흡수면부터 토출면까지 수직거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요걸 펌프의 유량, 양정, 축동력에 대한 상사 법칙이 있죠. 비례, 제곱, 세제곱이 있죠. 유량은 비례, 양정은 제곱에 비례,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이 뭐냐? 상사법칙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펌프를 직렬로 운전했을 때는 토출량은 동일하고 양정이 두 배가 되죠.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는데요. 상사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유량은 비례하고요. 양정은 제곱에 비례하고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량은 비례, 양정은 제곱의 비례, 동력은 세제곱의 비례. 자, 펌프에 관한 설명이죠. 펌프의 회전수가 1점이면 양정은 어떻게 되죠? 양정은. 그 다음에 회전수가 1점이면 양수량은 어떻게 되죠? 여기 문제 나오죠. 바로 3번. 동일한 배관에서 순환한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서징 발생이 가능성이 커진다. 동일한 성능 펌프 두 대를 직렬로 운전하면 한대 운전 시보다 양정은 커지나 배관계 저항 때문에 두 배가 되지 아니한다. 축동력은 펌프의 축동력은 양정 양수량 여유율이 필요하다. 옳은 것은 어떤 건가요? 옳은 것은 자, 4번이 되겠죠. 자, 회전수가 어떨 때두배 된다 그랬죠. 두 배면 1.44배 되죠. 회전수. 양정은 두 배. 양수량은 동일하다니까 1.2배가 되는 거. 이거 틀리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서징 발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밀도 상 축동력을 계산한 거 있었죠. WQH. 이걸 계산하시면 되고. 동일한 펌프일 때, 직렬일 때는, 병렬일 때는 이렇게 바뀌죠. 직렬일 때는 토출량을 일정하면서 양정이 두 배가 되고요. 병렬 운전일 때는 토출량이 두배 되면서 양정이 일정 되죠. 그래서 요 관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수, 양정은 두 배, 양수량은 동일하고, 축동력은 세 배.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 마찰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죠. 배관에 보면, 배관 간격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마찰량이 나오면,
광경만 역수고 나머지는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비례한다. 광경만 역수, 반비례죠, 반비례. 나머지는 다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마찰 정의 나온다라고 하면 광경은 클수록 반비례 되죠. 나머지는 다 비례. 그런 질문은 1번이 맞는 질문 되겠죠. 1번이 맞는 질문. 자, 광경에 비례하고 나머지는 다 광경에 반비례, 나머지는 다 비례한다라고 하면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마찰 손질 계수에 비례한다. 광경만 반비례한다. 문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30번 마찬가지네요. 30번 마찰 손질 수도를 29번이네. 29번. 네. 29번 했죠. 30번이죠. 자, 계산하는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마찰 손실 HF죠. HF는 상수 F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이죠. 이거 V제곱 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수가 0.02. D가 얼마죠? 30mm. 0.03이죠. 길이가 3m. 메타로 하니까 곱하기 2G분의 9.8의 속도가 얼마냐? 물에 흐르는 속도는 마찰 손실 속도가 1.5의 제곱이네요.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0.23이 나오죠. 0.23. 자, 3번이 되겠고요. 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31번. 마찬가지로 펌프의 양정 메가파스칼이에요.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이 아닌 메가파스칼로 구하라는 거죠. 부타펌프의 펌프 최고 수위 높이는 30mm, 30. 배관과 기타가 효율이 40. 그다음에 최소가 70. 7 메가 아쿠아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초 양정은 어떻게 되냐? 양정을 보시면 7m, 높이 7m에 30. 그다음에 효율 하면 49가 나오죠. 49인데 여기가 메가파스칼이니까 숫자를 변환을 해야 되죠. 0.01을 곱하면 0.49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킬로파스칼이면 10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메가파스칼 0.01을 곱하면 된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배관에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합물이 들어가 있다. 펌프 등에 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에 뭘 해야 된다? 스트레너를 설치해야 되죠. 스트레너를 설치해야 된다. 트랩은 이제 방열기 쪽에서 증기 트랩에서 나오는 거고, 볼 조인트는 신축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기수 혼합 밸브는 증기 트랩에서 나오는 거고, 정확히는 도시가스에서 가버너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33번. 원추형 꼭지를 90도 회전하여 유체의 흐름을 급속하게 개폐하는 경우 쓰는 밸브를 뭐라 한다? 콕이죠, 콕. 콕 밸브. 정수위 밸브, 감압 밸브, 앵글 밸브, 게이트 밸브를 이제 슬루스 밸브라고 이야기하죠. 슬루스 밸브, 스톱 밸브를 글로우 밸브라고 이야기하고. 자, 34번 볼게요. 34번. 펌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양정, 양수량은 비례. 흡입, 펌프의 흡상 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워싱턴 펌프는 왕복동 펌프다. 4번 펌프의 축동력은 양정에 비례한다. 볼리트 펌프는 원심력의 펌프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낮을수록 좋죠. 그죠? 흡상 높이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자 어떤 펌프인가? 디퓨저 펌프라고 하면서 임펠러 주위에 가이드라인 안내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터빈 펌프가 되겠죠. 임펠러 직렬로 장치하면서 고향력 얻을 수 있다. 양정은 회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터빈 펌프가 되겠네. 터빈 펌프. 자, 보시면 아까 상사법칙 다시 정리할게요. 유량은 비례, 양정은 제곱에, 동력은 세제곱에. 왕복식 펌프는 피스톤, 플런저, 워싱턴 펌프가 있고요. 회전식 펌프는 기어하고 베인하고 로터리 펌프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거 질문 상사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주 나온 질문이니까 유량은 비례, 양정은 제곱에 비례,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급수 설비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염. 부식이죠. 배관의 부식 오염되죠. 급수 설비의 배수 역류도 마찬가지고요. 저수 탱크로 유해물 침입. 크로스 커넥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수격자 응용은 압력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은 5번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37번 선평장 계수죠. 뭐 단순하게 선평 계수는 시계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길이가 50m고 온도차가 20이고 60에서 온도차가 40이 되겠네요. 평창량은 세 개를 다 곱하면 되는 게죠. 자, 보시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에 50에 온도차 40을 하면 40mm가 이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합성 수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번. 기계적 충격이 약하다. 2번 금속관보다 무게가 가볍고 내식성이 있다. 3번 대부분 경질 비닐이 사용된다. 4번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된다. 관 자체의 절연 성능이 우수하다. 합성 수재에 대한 설명으로 합성 수재는 열에 약하죠. 열에. 그래서 틀리게 되죠. 4번이 틀리겠습니다. 열에 약한 부분. 자, 어떤 공사 방법인가? 39번. 전기 배선 공사 방법인데 어떤 거냐 이거죠. 매입한다. 철근 콘크리에 매입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와야죠. 금속 공사가 그렇죠. 금속관 공사가 바로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낮지만 기계 손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시공되는 게 뭐다? 금속관 공사 되겠죠. 그래서 39번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변전실에 관한 설명입니다. 변전실. 변전실에 관한 설명.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번 천장 높이는 고압이 3m, 특고압이 몇 m? 4.5m 이상 되어야 하고요. 3번 부하 위치에 가장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있어야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심이 있어야 되죠.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부터 구획을 해야 되고요. 통풍 채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리면 3번인데 높이 고압은 3m, 특고압은 4.5m 이것도 주관식도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전실은 건물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번에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 사고의 원인 경위 등에 관한 조치를 할수 있다. 조사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의 화재 사고 두 번째, 천세대야. 천세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천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수전설비, 배전설비 사고가 발생해서 1시간이 정전이 돼야 되죠. 천세대 1시간입니다. 3번, 사망이 2명이고 부상 3명 이상 발생한 감전사고예요. 감전사고하고 화재사고 똑같죠. 그 다음에 4번, 재산피해가 얼마? 2억 원 이상 화재사고. 5번, 전압볼트 1만 볼트 이상의 자가용 전기 설비의 수배전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30분 이상이 뭐 정전된 거. 틀린 질문은 재산 피해가 얼마요? 3억이에요, 3억. 3억인 경우에 전기 사고 조사를 해야 되죠. 자, 42번 보겠습니다. 피해 설비의 설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 설비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질문 볼까요? 옳지 않은 것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서지 보호 장치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숫자로 쭉 살펴보시고 5번에 전기 설비의 접지 개통과 건물의 피해 설비 및 통신 설비 등이 접지구를 공용하는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를 보호해야 되죠. 그것이 뭐다? 서지 보호 장치다. SPD라고 이야기하죠. 나머지는 여러분 숫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자, 피해설비 기준에 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돌침 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으로 몇 센치? 몇 센치죠? 이상의 돌출시켜야 되고요. 3번에 피해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 피복이 없는 동선의 기준으로부터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몇 제곱미터부터 이상의 동등한 이상이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25와 50이 되겠죠. 43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은 용어입니다. 용어 정리죠. 첫 번째, 빛을 받는 면에 입사하는 단위 면적의 광속은 뭐다 한다? 조도라고 하죠, 조도. 2번, 램프의 사용 시간 경과에 따른 감각되거나
먼지 부착 등에 의하여 조명 기구 효율 저하를 보완하기 보정 개수를 뭘 한다? 보수율이라 하죠, 보수율. 3번. 실내 작업 범위에서 최저 조도를 최고 조도로 나눔 값을 원한다? 균제도라죠, 균제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조도와 보수율과 균제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45번. 전기설비 용량에 대한, 이것도 기출문제죠. 내용을, 용어 정리죠. 용어 정리. 부하설비 용량을 최대 수용 나눈 것을 뭘 한다? 최대 수용 전력을 부하자면 나눈 것을 뭘 한다? 수용률이라고 그러죠. 최대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것을 뭘 한다? 부하율이라고요.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계를 합계 부하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것을 뭘 한다? 부등률이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트랩 46번 보겠습니다. 트랩의 설치의 주된 목적이 뭐죠? 1번, 악취 방지를 위해서, 통기관 능률 촉진을 위하여, 3번, 배관의 신축 조절을 위하여, 4번, 배수관의 청결을 위하여, 5번, 배수관 동결을 위하여. 트랩을 설치하는 악취죠. 그래서 봉수가 5에서 10mm가 되겠죠. 100mm가 되겠죠. 50에서 100mm. 자, 46번은 1번 되겠고요. 4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명칭을 써라. A와 B와 C의 명칭을 써라. A가 뭐죠? A가 디프고요. B가 where라는 표현을 쓰고, C가 크라운이라는 표현을 써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봉수의 기표는 A와 B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를 뭐라? 디프, B를 where라고요. 크라운을 C를 합니다. 설비기사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우리 주택관리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트랩의 봉수 파괴 현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봉수 파괴입니다. 첫 번째, 집을 오래 들였으면 증발작용 봉수가 파괴되죠? 자, 2번, 유인사이퍼. 상층에서 발생되죠? 유인사이퍼는. 위층의 기구로부터 배수 수직관 내부를 급속히 흘러 하층 기구의 유출관 부분을 통과할 때 수평주관 내부의 공기를 감압시켜 봉수가 파괴하는 현상을 유인사이퍼라고 하고요. 각계 통기관은 기구 배수에 접촉할 공기를 유입시키면 자기 사이폰 작용을 막을 수 있다. 4번. 역압에 의한 봉수 파괴 현상은 상층부에서 기구에서 자주 발생돼. 역압은 하층부에서 발생되고 흡입이 상층부에서 발생되죠. 5번. 트랩의 출구 쪽에 실이나 천조각 등으로 고형물이 걸려서 봉수가 파괴하는 것을 원한다. 모세관 현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배수 설비 관리에 대한 트랩 파괴 원인, 봉수 파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어요? 공동화 현상, 자기 사이펀, 모세관, 감압, 증발. 공동화 현상은 펌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 되겠습니다. 펌프에서 나오는 현상이 공동화 현상이죠. 자, 50번. 배수관의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을 모두 그러시오. 모두 자기 사이폰 일어나죠. 만수가 됐을 때, 배관의 만수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죠. 감압, 흡입, 하층에, 배수관의 하층에, 증발도 장기간 비었을 때, 모세관 현상은 아까 고형물이 오래 정착됐을 때 넘어가는 현상. 분출은 감압하고 마찬가지죠. 저게 하층부니까요. 하층부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네요. 기억니은 되어리는 미음이 다 해당되네요. 자기 사이펌, 감압, 흡입, 이건 상층부, 분출은 하층부, 모세관 비었을 때. 그래서 기억니은 되어 다 해당되겠네요. 50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봉쇄 깊이는 뭐야? 50에서 100mm 되겠죠.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52번. 배수 트랩 중 벨트랩에 관한 설명. 벨트랩은 어디예요? 바닥. 바닥이 나와야죠, 벨트랩은. 그래서 수평관에 설치한다. 광크랩보다 자기 사이폰에서 트랩 봉수 파괴하기 쉽다. 호텔, 레스토랑 등의 주방에서 배출되는 배수에 포함된 유지 성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욕실에 요거네요. 5번. 주로 욕실 바닥 배수에 사용한 것을 벨트랩이라 한다. 다 맞는 질문 4번 되겠고요. 세면계 배수용으로 사용되며 벽체 내에 배수관 수직관 접속한다. 4번이 되겠네요. 자, 53번 보겠습니다. 53번.
관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관경. 이것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관경에 대해서.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지 관관 이상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옥상 개방할 거니까. 자, 루프통기관은 배수 수평 행주관과 통수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2분의 1로 한다. 3번. 각계 통기관은 그 접속 배수관의 2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결합통기관은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중 큰 쪽의 관경 이상으로 한다. 배수 수직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연결하는 접속하는 배수 수평 지간이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어떤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 4번이죠. 자, 하나씩 하나씩 보면 루프 통기관은 해로 통기관이라고 하면서 기구가 2개에서 8관에 이용되는 이 8개에 있는 내외에서 연결되는 것이 루프 통기관, 해로 통기관이라고 하고요. 관경은 작은 쪽에서 2분의 2 이상이면서 DN 32mm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각계 통기관은 오버플럼보다 몇 미터 이상 150cm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하고요. 관지는 마찬가지로 2분의 이상의 32mm로 해야 되고요. 결합 통기관은 작은 쪽에 해야죠.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둘 중에 작은 쪽에서 해야 되죠. 작은 쪽 마찬가지로 최대 관지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 되겠네요. 자, 54번입니다. 54번. 봉수 원인, 파괴 원인이죠. 파괴 원인. 어떤 것인가? 배수 수직관 내부의 부합으로 되는 곳에서 수평관이 접속되어 있고요. 공기가 수직관에 유입될 때 봉수가 이동하는 현상이 어디죠? 54번은 배수 수직관 내부가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부합이니까 이제 감압이겠죠. 감압에서 유인사에서 위에서 그죠? 상층에서 발생되는 게 부합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압에 의한 흡입작용은 작용이고 유인사이트 작용이라 하고 흡입작용을 합니다. 분출작업은 배압이라 하면서 하층부에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증발현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 54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배수 수직관을 흘려내려가는 다량의 배수에 의해서 배수 수직관과 근처에 설치된 기구의 봉수가 파괴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과 관계가 깊은 건 모두 그러시오 라고 했어요. 보면 자기사이폰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분출하고 흡입이 되겠네요.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물과 흘렀을 때 상층에서는 감압이 생기고요. 위 아래층에는 분출이 생기는 거죠. 자, 55번.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뭔가요? 56번. 통기관 설치하는 목적은 배수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2번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3번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4번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5번 악취 방출 청결 유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기관 설치 목적은, 자, 봉수관 트랩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내 청결하고 배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부수적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트랩의 봉수가 목적이죠. 자, 57번 보겠습니다. 57번. 자, 2개 이상의 기구 트랩 봉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기관의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배수 수평 지관 접속하는 위치에 바로 아래에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과 또는 수신정을 접속하는 걸 뭐라 한다? 루프 통기관이라 하죠. 루프 통기관. 수변 통기관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구 배수관하고 통기관을 연결하는 것을 수변 통기관이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기구 배수관하고 통기관 연결한 것을 수변 통기관이라고요. 결합은 뭐예요?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할 때 둘 중에 작은 것을 이용하는 거고, 루프관은 해로 통기관으로서 연결하면서 최상층에 2개, 8개를 연결할 때. 도피 통기관 최하류에 기구 배수관과 수직 배수관 사이에 대변기 4개 이상을 사용할 때 도피 통기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58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5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